우리 강혜경 증인은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뭐였나요? 그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엄청 많이 주시고 계세요. 아까도 좀 잠깐 휴식 시간에도 연락을 주시는데 네. 언론사 쪽을 그 측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마다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되거나 뭐 진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이제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정당인으로서 우리 쪽 정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정당원으로서 진실을 밝혀달라 뭐 이런 의미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모습에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투표를 했었고,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지금 명태균이라는 그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이게 왔다 갔다 되고 국회의원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이 더 중요시 된다는 이 상황이 정말 좀 슬픕니다.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명태균은 개국 공신인 거예요. 제1 공신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 전날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김건희 여사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강혜경 씨가 축하합니다 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공천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하게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입증이 되는 건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명태균 씨에 대한 세평은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강혜경 씨도 그렇고 그 측근들도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 지금 언론사에 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나가서 명태균 씨의 부인도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서 김건희 여사 아침마다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졌어요, 이제 네, 얘기들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어떠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고, 저는 또 하나 명태균 씨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음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양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양지라기보다는 언론에 부각이 된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알면서부터 중앙 쪽으로 이제 인맥을 넓혀져 갔고, 일단 그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그 만드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만들고, 아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만들었었고, 서울시장은 이제 보궐시장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를 제끼고 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고, 근데 오세훈 시장 봤더니 배신의 상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후회한 겁니까? 그러면 또? 그리고 그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고 이제 윤석열 당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 엄청 신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들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명태균 대표의 말을 다 신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민간인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저 통화를 그렇죠. 하면서 친분을 이제 과시를 하니까 네. 다들 이제 믿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제가 나와서 하나하나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서 다들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하는 것조차도 좀 꺼려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변 분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제보를 하고 계시고 저를 도와주겠다, 응원한다라고 지금 주변 분들이 먼저 나서고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신뢰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믿음이 좀 많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믿음도 깨졌지만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믿음도 깨졌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처음에는 언론에 이제 보도 이제 그 명태균 대표가 얘기를 하고 제보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용산 쪽에 SOS를 보내는 신호였거든요. 근데 아예 반응이 없으니까 명태균 대표도 약간 지금 마음을 좀 많이 다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간단치는 않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런지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추후에 예상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동아일보인가요? 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만 대통령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내내 쩔쩔 매면서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 내공이 되지 않아서 2년만 하고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명태균 씨가 평소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초보라 일단 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조금 많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다독여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런 이제 5살 아이와 같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거기에는 친윤파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 잘못 모시고 있다. 지금 그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요. 잘못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까? 그윤 대통령 라인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다르다. 너무 대립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친윤파하고 친김파가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네. 권력의 이제 싸움인데 거기에서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인 라인에서 배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배제시켰다는 겁니까? 명태균 대표가 처음에 윤석열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고 했었고, 그 윤석열 라인에서 명태균 대표를 이제 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하고만 소통을 아, 했었고.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권력이라는 게 묘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장사정을 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명태균 씨 사무실을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왔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은 막 생각나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몇분안 계세요? 아는 분들이십니까? 그럼 직접 본 사람들 있어요? 네.
예, 여기 있는 분도 있고요. 여기는 안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네. 예전에 한 번.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게 뭐냐면 경남지사 선거 있을 때 제가 그 친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윤한웅 의원이 경남지사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근데 박안수 지사가 됐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물로서 명태균 씨가 선물을 받았. 그 당시 박완수 그 도지사가 지금 그 이창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로 이제 출마를 하시면 이창구가 이제 보궐선거 지역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그쪽에 넣고 박완수 의원을 그 도지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힘을 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